오늘 오픈하우스를 왔는데 이 차들 모두 이 한 집을 보러 온 차들입니다. 이 집은 1962년에 프린스턴 출신의 건축가 필립스 세르디앙에 의해서 지어진 집인데, 무엇보다 이 집은 미국의 여류 소설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집입니다. 물론 지금은 다른 분들이 살고 있지만 조이스 캐럴 오츠가 20년이 넘도록 살면서 글을 쓰던, 작업을 하던 공간이었습니다. 이 집은 마치 한국의 전통집처럼 중정을 두고 있는 것이 좀 특이했고요. 1층 스타일의 렌치하우스입니다. 전체 대지 면적은 대략 1600평, 그리고 집의 크기는 95평 정도 됩니다.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넓은 통창을 통해 숲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가의 집이라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, 왠지 사색하기에 굉장히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오픈하우스를 하기 전에 이 집을 먼저 알았었고, 지난주 금요일날 와서 좀 볼까 했었는데 프린스턴 지역에 돌풍이 불어서 그냥 오늘 오픈하우스에 맞춰서 오게 됐습니다. 집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이 방은 레크레이션 룸이라고 되어 있는데, 냉난방이 되고 또 출구도 따로 갖고 있어서 에어비앤비 같은 거로 단기 렌트를 하면 좋을 듯 했습니다. 화장실과 주방도 따로 있고요. 또 따로 출입문이 되어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런 방입니다. 창문을 통해 숲을 바로 바라볼 수 있고, 장작불을 이용해서 불멍도 가능하고요. 바베큐도 가능한 공간이 앞으로 이어져 있습니다. 이 집의 두 번째 특징은 거의 모든 방들이 스카일라이트 창을 이용해서 반조명이 은은하게 들어온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아주 밝은 채광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집 근처에 좀 많은 집들을 가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집은 이곳이 처음입니다. 거실에서 밖으로 나가는 여러 문이 있고, 야외에는 작은 핫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집의 세 번째 특징은 넓은 거실인데, 채광이 넓은 창을 통해 와이드하게 들어와서 꼭 오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물론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. 우선 좀 오래된 집이라 바닥을 약간 손봐야 할 듯 했고요. 유리가 좀 얇은 듯 해서 겨울에 춥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거실을 지나 유리로 된 복도를 지나면 침실과 작업실이 있습니다. 침실은 좌우의 통창을 통해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였고요. 천정의 반조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밝고 은은한 그런 느낌이 포근하게 있었습니다. 이곳은 숲이 보이는 두 번째 침실입니다. 정원이 관리되면 뷰가 아주 좋을 듯 했습니다. 이곳은 집 안에 있는 댄인데, 지금 사시는 분이 아마도 목공 조각 관련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종류의 도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의 현존하는 유명 작가의 작업실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고요. 아마도 판매 가격은 거의 오버에스킹 될 듯 합니다. 모든 방들의 벽은 끝까지 되어 있지 않고 위쪽은 모두 유리로 마감되어 있어서 창을 통해 내려온 빛들이 집을 통해 다 퍼지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점이 좀 특이했습니다. 안내 책자를 보면 이 작가가 자기가 쓴 글에도 자기가 살던 이 집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묘사해 두었다고 하더라고요. 주변은 R150 지역이라고 하는데 약간 계획된 서버브 지역이고요. 그래서 그런지 옆집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고 또 프라이빗하지만 약간 또 심심한 그런 지역입니다. 무척 마음에 드는 집이지만 아무래도 수리할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와서 좀 그랬습니다. 아울러 약간 외진 지역이라 그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.
무엇보다 난방이 도시가스가 아니고 개별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도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. 요즘 프린스턴은 아주 심한 셀러마켓이라 그냥 현금으로 지르는 바이어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아, 그리고 이 집의 또 다른 단점은 지하 창고가 없습니다. 그것도 살짝 마음에 걸리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프린스턴에 있는 조이스 캐롤 오츠의 작업 공간을 소개해봤습니다. 저희가 오퍼를 낼지는 좀 고민해봐야 할 듯하고요. 참고로 이 집의 리스트 가격은 80만 달러였는데 뭐 오버프라이스 될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. 앞으로도 이런 집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